안녕하세요. 롤링스톤 코리아 여러분, CL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가졌던 목표. 제가 아티스트로서라고 느낄 만한 게 처음 기억은 춤추기 시작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가장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매일 춤을 추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춤추기 시작할 때는 노래도 재밌는데 노래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앨범을 만들고 싶다 하면서 점점 커 나간 것 같습니다. 도전. 가수가 되기 위해 첫 도전은 아무래도 오디션 테이프를 막 보냈었는데 답이 없으시길래 못 받으셨구나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게 저의 첫 모험이고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오디션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좋은 회사, 좋은 분,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겠다라는 다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구매한 앨범이 로린힐의 앨범인데, 사실 그 앨범의 모든 가사가 저한테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됐고, 또 직접 뵌 분은 아무래도 양 사장님이 첫 저의 멘토시죠. 네. 매번 다 분야의 멘토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항상 든든하게 딱 계셔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원한 멘토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는 기준이 없잖아요. 미국 데뷔라는 게. 근데 굳이 그걸 뽑자면 이제 거기서 첫 무대를 했던 거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 모든 첫 무대는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준비 과정이 기억나지, 무대를 한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날도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준비할 기간을 안 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리허설을 하고, 무대 당시에는 정말 집중해서 그냥 무대를 하고. 울트라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마이애미 가가지고 PDD랑 디플로 스크릴렉스랑 같이 이제 무대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원래 같이 무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퍼프 대신은. 근데 그날 같이 만나서 자기 무대 하는데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고, 그런 공연 또 다른 이렇게 1초마다 플랜이 바뀌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첫 투어는 전체적으로 너무 기억에 남는 게, 2NE1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다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이 만들어 나가는 애는. 근데 뉴욕에서 시작했던 게 너무 다행이었던 게, 거기엔 친구도 제가 많고 하니까 많이 보러 오고 또 축하해주고, 시작을 해서 뉴욕에서 시작했던, 끝나고 이제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기억이 남아요. 이번에 첫 정규 앨범이죠. 알파라는, 네, 앨범이고요, 타이틀이. 그리고 어떤 알파가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한, 모든 걸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쓴 거고, 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네, 과정을 쓴 거고, 알파가 또 시작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라고 타이틀을 지었습니다.